안녕하세요. 배우 최병철입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연기는요, 순수해 보이는 스토커의 연기입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저기, 신윤희 씨 아니세요? 맞네. 안녕하세요. 저 기억나세요?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 안 나시겠구나. 저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소개팅. 저 민호 친구요. 왜요? 저번에 만난다고 했는데 그 전날 취소돼서 못 만났잖아요. 기억하시죠? 여기, 집이 여기 근처라고 하셨죠?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요. 여기 카페 자주 오시나 보네요. 죄송해요. 제가 얼굴도 뵌적 없는 사이인데 이렇게 아는 척해서 좀 불편하셨죠? 네.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. 제가 그런 거잘못 참거든요. 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 바로 갈게요. 네. 그때. 왜, 날짜랑 장소랑 시간 다 정해놓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? 직업이요?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. 가볼게요. 그런데 오늘 우리 만난 거 우연인 것 같아요? 또 봐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받고 싶은 곰돌이 배우 최병철입니다. 저는 홍익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. 제가 3, 4학년 때 취업을 했다고 교수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네,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. 어느덧 이제 또 10년 차 배우가 되었습니다. 저는요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종격투기, 그다음에 무에이타이,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은 필라테스를 해서 제가 보기보다 되게 유연하고요. 네, 그리고 몸을 굉장히 잘 씁니다. 네,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몸을 쓰는 운동 그런 쪽 영화 관계자분들 예, 저를 뽑아주십시오. 네, 그리고요. 제가 지금 인디 밴드 활동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기타나 베이스 그다음에 뭐 작곡도 하고 그다음에 서브 보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음악 관련 관계자 여러분,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. 제 얼굴에는 제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네, 제가 이제는 웃을 때는 네, 이렇게 한없이 그냥 바보 같은 예, 동네 바보형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. 네, 그다음에 또 이제 정색을 하면은 네, 좀 날카로운 이미지 때문에 좀 무섭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네, 두 가지 얼굴을 네, 원하시는 감독님, 관계자 여러분,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사랑받고 싶은 곰돌이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배우 최병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